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 정도로 하려면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영상이 올라간 후에 많은 분들께서 캠핑카 금액하고 개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셔갖고 짧게 제 캠핑카 소개하고 개조 품목 이런 거 하고 비용 얼마나 들어가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제 차는요, 2010년형 중국에서 만들어진 포드차고요. 보면은 여기 앞좌석부터 이렇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석 요거 시트 다 벗겨내고 갈았어요. 이거는 캠핑카 공장에 좀 많은 차들이 개조하러 오잖아요. 그 중에서 뷰크라는 SUV 뒷좌석에 있는 거 아주 새 거, 한 번도 안 쓴 거, 그거 띄워놓은 거 그냥 공짜로 얻었어요.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이 색깔에 맞춰서 운전석도 이렇게 흰색으로 했고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해요. 예, 아주 깨끗합니다. 한 번도 안 쓴 거 그대로 뺀 거 그대로 갖다가 놨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만들었고 네, 뒷좌석. 그래서 여기 올라가기 전에 이거는 이제 주방. 그래서 이거 피고 바깥에서 쿠킹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네, 전열기구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또 그리고 들어갔어요. 설명하자면 꼼꼼하네. 문 열고 꼼꼼하니까 야, 의자에 앉아갖고 딱 요게 아주 편해요. 그래서 요게 높이 조절도 되고 여기 보통 때는 이게 지금 요거 운전할 때는 요거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안 움직이게 해서 요거를 올리면은 요거 올리면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보통 때 여기다가 뭐 여기서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뭐 차를 마신다든지 하면서 밖에 나갈 때는 바로 그냥 이렇게 밀면 돼요. 밀면 갖고 그냥 이렇게 바로 나가면 아주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운전하고 이제 나갈 때 출발할 때는 다시 또 요거 바퀴를 잠금 장치를 하면은 요거 다 하면은 안 움직여요. 그래야 되고 요거는 요거 의자가 아주 편리한 게 쿠션도 있어갖고 좋고요. 여기 앉아갖고 음식 조리할 때 이렇게 조리 편하게 앉아서 예 앉아서 이렇게 조리하면은 좋아요. 전에는 막 무릎 꿇고 했었잖아요. 제가 멕시코에서 그럼 무릎이 굉장히 아픈데 요건 앉아서 아주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거 요거 가스레인지고요. 화력이 굉장히 세요. 요 가스는 프로판 가스고요. 밑에 프로판 가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있구나. 이건 물통이고 프로판 가스 이렇게 연결됩니다. 도마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원래는 여기에 인덕션을 설치했었는데 조그만 거 인덕션이 너무 작고 그리고 전기를 쓰는 거라서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덕션에 맞게 이 카운터탑을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요거 여기 물펌프 틀면은 바로 물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침대인데요. 요거 매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요거 하나만 덮어도 따뜻했었는데 요거 침낭 이 침낭 덮고 자면은 밤에 하나도 안 추워요. 보일러 히터 안 틀어도 하나도 안 추워요. 여기 히터 있고요. 여기 무시동 히터인데 5분만 틀어놔도 굉장히 후끈후끈해져요.
그리고 여기 여기 리모컨이고요. 자면서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1단에서 10단까지 조정이 가능한데, 1단만 놓고도 더워서 껐다 켰다 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침상이 여기 창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185 나와요. 185 나오고 여기 끝에서 저기 폭이 89c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 자기 딱 좋아요.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가로로. 그리고 여기에 잘 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되고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거 모기장 내리고, 제가 모기 플로리다에서 모기한테 때로 물려갖고 그때 모기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방충망은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납함이 있는데 제대로 안 났어요. 옷도 제대로 안 났는데도 공간이 널널해요. 공간이, 여기는 온도계, 습도계, 달았고, 꽉꽉 안 채웠어요. 공간이 많이 남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올렸다 뺐다 해갖고 큰 물건 세워놓고 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방, 그 기내용 28인치 큰 가방에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아요. 그리고 여기도, 큰 공간인데 지금 됐어요. 수납함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여기 이렇게 금이 돼 있죠. 이쪽으로도 올리면은 또 공간이, 수납함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많이 나와요. 여기도 여기 밑에도 수납함이 있고요. 그리고 시트 잘 만들었고, 이 위에도 간단하게 뭐 핸드폰이나 뭐 잡동사니들 좀 올려놓을 수 있고, 여기 운전석 뒤쪽에는 이렇게 행어 붙여놨고, 뭐 볼펜이나 여러 가지 휴지 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걸어놨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국전도 붙여놔갖고, 중국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 칭다오, 한국에 있고요. 제가 이제 갈 곳은 여기서 또 쭉 한 바퀴 이게 중국 땅이 워낙에 넓어갖고 뭐 수년은 걸립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 보려면은. 그리고 요거는 또 앞으로 제껴져요. 제껴져갖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한 명 뭐 잘 수 있게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꾸미는데 비용이 얼마나, 여기 냉장고 있구나. 냉장고를 안 보여드렸네. 지금 뭐 물건 사다 놓은 게 없어요. 이거 마늘, 이건 시켜갖고 마늘 샀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냉동칸에는 소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센트가 많이 있어요. 콘센트 여기 220V 꼽는데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잘 만들었어요. 사용하기 편리하게, 전기 같은 거 자면서도 쓸 수 있게, 전기 그 공장 꾸미는 데서 아주 세심하게, 뭐 다 제가 이렇게 해달라 해갖고 만들긴 했지만,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팬 빨려 나가고 들어오고 인에 나올 때는 아주 좋은 환풍기입니다. 그리고 등은 여기 단추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켜지고요. 원터치로 꺼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환풍기 등, 환풍기에도 등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밤에 요거 너무 밝으면은 요거 실내 등 요거 끄고 요 환풍기 등만 켜놔도 좋고요. 지붕 위에는 솔러 패널이 정착되어 있어갖고 지금 충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 배터리 충전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외부 충전, 외부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솔러 패널이고, 또 하나는 주행 충전. 주행 충전이 120A로 굉장히 세요. 그래서 급속 충전 금방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뒤에서도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서 이게 물탱크고 여기 이제 배터리 600 암페어 리튬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버터에서 나오는 열기하고 냉장고에서 나오는 열기를 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게 특별한 건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값이 그래서 차값은 2만원 들었고, 2만원이면 중국돈 2만원, 그래서 19,000원, 19,000원이었는데 거기다 뭐 이것저것 수리하고 뭐하고 하면은 거진 2만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환율 계산할 때 1:200으로 치면은 1원이, 중국돈 1원이 한국돈 200원이면은 400만원 들어갔어요. 이 차값이 400만원. 그 다음에 이거 개조하는 데는 견적 비용이 4만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개조 시작할 때 2만원, 착수금으로 2만원, 400만원 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 400만원 그렇게 줬어요. 그 외에 또 이제 자질구라하게 뭐 들어갔는데, 그거는 제가 또 가외로 이렇게 쓰고 뭐 그랬어요. 요런 거 원래는 이거 어퍼스트로피 하는 거 이런 게 포함이 안 된 가격이었는데, 계속 제가 공장에서 개조하면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이제 친해지고 하니까 이런 거 그냥 해줬어요. 이런 거 다 공짜로, 그냥 이것도 그냥 공짜로 얻은 거고, 이 의자도, 이 좋은 의자 한 번도 안 쓴 거 얻었고, 그냥 얻었고, 이것도 다 그냥 만들어졌어요. 돈 안 받고 그냥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다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여기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견적 비용에 포함이 안 됐는데, 잘 봐주대요. 잘 봐줘갖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냉장고를 아주 큰 거를 원했는데 아주 조그만 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하고 또 뭐였더라? 싱크볼도 너무 작은 걸 해놓은 거예요, 내가 없었을 때. 그래서 막 불만을 토로했죠. 냉장고도 처음에 이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냉장 냉동 구분단가는 거, 그걸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망가져 갖고, 새 거였는데 설치 첫날부터 망가져 갖고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큰 걸로 바꾼 거거든요. 이게 12V 냉장고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러니까 요 작은 것들 설치하는데 제가 이제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런 거 그냥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의자 이런 거 공짜로 얻었고, 요거는 제가 과외 돈으로 산 거고요. 인터넷에서 요것도 제가 과외로 산 거고 그렇게 돼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잘 만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 정도로 하려면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전기 시스템, 다시 말하자면은 리튬 배터리예요. 제가 그거 몇 번 확인했고, 물탱크 70리터짜리 또 크게 돈 들어간 게 제일 많이 들어간 거는 이제
전기장치예요. 전기장치가 한 300만 원 돈. 600Ah 리튬 배터리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버터, 3000W 인버터, 120A 주행 충전기. 예,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솔러 패널, 310W 패널 한 장 들어가 있고, 예, 솔러 차지 컨트롤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큰 돈 들어간 것들이, 그렇게 돼요. 잘 만들었어요. 그냥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대충 개조 비용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보자. 바다 한번 가보자. 어우, 쌀쌀하네. 차에 있었을 때 몰랐는데. 차에는 이제 햇빛이 쫙 전면 유리창으로 들어왔고, 따뜻해서 잘 몰랐는데, 바람이 있고, 그래도 기온이 아직 쌀쌀하네요. 아, 바다.